백현이의 반항일기 피트 SM. 아, 이것도 스포 내용이에요? 반항일기. 약간 라라일기 느낌인가? 함께 보시죠. 또 네. 기쁜 소식이 또 있죠. 뭐예요? 리얼리티 소식이 이거 아까 이게 그거구나. 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는데 지금 하면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네. 영상이 네.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오나? 네. 스포는 사실 뭐 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엠토피아라는 그 리얼리티를 촬영했었는데요. 정말 이제 좌충우돌 슈퍼엠에 뭔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원기 같은 느낌. 잠깐만, 봐보자. 쪽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앞쪽만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보시죠.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진짜. 뭔가 배우기도 배우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뭔가 이렇게 요리도 하고 그쵸. 촬영하면서 네. 진짜 꿀잼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냥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좀 살이 많이 쪘어요. 아, 지금 어떤 장소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어제 촬영을 하고 오늘 한 3시간 정도 잤죠? 3시간 잤어요. 맞아요. 3시간 정도 잤죠? 많이 잤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스포는 항상 중요한 거니까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네.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정규 님. 아유. 괜찮아요. 홀로 타다니. 아유. 진정하세요. 아니 나 다음 멘트 봐봐. 나 다음 멘트가 이곳의 비밀은 나중에 밝혀질 예정이니까. 네, 항상 원래 이제 저희는 그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를 네. 스포하는 게 저희의 생일을 알겠다. 여기는 진짜 스포예요. 근데 사실 우리 호랑이도 어제 스포하긴 했어요. 네 맞아요. 잠깐 공개했죠. 아유 그것도 왔네. 그럼 이 장소에 대해서 뭘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주소 알려드린 거야. 주소를 알려드리는 게 나빠할 것 같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와? 노래 부르는 거구나 이것도. 이 형 이런다니까. 저번에 콘서트에서 엑소꽃도 했다니까. 아 진짜로? 이거 여기 너 돌아다니면서 소개시켜줘. 아. 안 돼. I wanna see you, yeah! Yeah! 쫓아오겠어요, 옆집에서. 아, 그럼. 이렇게. 혹시 그 노래 있을 거예요? 데모? 데모 말고. 데모 우리가 데모 녹음한 거밖에 없어. 오, 한번 주시죠. 자, 여러분들 그 노래 스포에 있어서는 약간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슈퍼원 타이틀 1. 아 이게 진짜 스포입니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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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받았어. 아, 네. 와. 그런데 아 그리고 한, 뭐야 마지막 그 파트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와 충격이야. 왜냐하면 사실 어차피 공개돼. 맞아. 그리고 맞아. 어차피 공개돼. 좀 기다리는 거는 팬분들이 마크야 조용히 좀 해봐. 마지막 저희가 조금 약간 이제 혼신 힘을 다해서 근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 이게 메인이에요. 진짜 뒤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인이에요. 정말 내 몸 안에는 에너지를 다 써서 마지막을 한다. 우리 백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기야 여기. 약간 이런 느낌의 우리 이제 태용이 내 봤을 때 태용이랑 루카스도 약간 당황했어. 그렇죠. 아, 원래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솔로 앨범이 나오기 전에 진짜 거의 막 전곡 다 들려줘. 거의 다 들려줄 정도로. 자 이제 다 들려준 상황. 제가 스포를 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 스포 맛집이야. 타이틀곡. 벌스. 들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스포해주는 가수가
못했어. 어디까지 들려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거의 다 들려줬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와, 팬분들이 미리 반응을 보는 거죠. 아, 이거 아, 맞네. 아니다. 아, 그러면 바로 바꿔. 타임 끼고 바로 바꿔. 네. 항상 우리 노래가 있어. 우리 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스포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이제 태용이랑 루카스는 이제 또 뮤직비디오 지금 촬영 현장에 있기 오케이. 때문에 네. 저희가 너무 오래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태용이랑 루카스는 말했어. 어, 괜찮아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있어 이 친구 둘 명은. 왜? 왜? 스포일 적당히 해야지. 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있는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태용 씨랑 루카 씨는 마지막 인사하고 빨리 가주세요.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형 동의 못 받는다 이제 스케줄 멤버들 얘기 안 하는 거야. 얘기하지 마. 자,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뭔지 모르니까. 진짜 하고 싶다. 와, 형 너무해. 진짜 너무 나쁜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네. 뭐 할까? 자, 잠깐만 핸드폰을 좀 잠깐 볼게. 뭐 할지. 자, 네, 이제 뭐 캔디를 뭐 들려줘야 되는 부분인가? 자연스러워. 아닌가? 원하느냐? 그럼 캔디는 말고 다른 걸 들려주겠다. 다른 거? 아, 명반 노래가 다 너무 좋아. 어디까지 들려줘?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새롭다, 새로워.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언더워터를 잠깐 들려주겠다. 야, 이거 다 거의 일주일씩 다 들려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스포장은 없다. 여기까지. 보라돌이 뚜비. 나나나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아, 이거 지금 시작한 김에 두 번째 시작한 김에 Are you riding? 다 해줘. 여기까지 나눠줘 너라는 세상. 정확히 나눠야 돼. 자, 그리고 팝핀 한번 듣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시한 소리 같아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곡 다듣기. 그리고 이제 또 그 고스트 여기까지 전곡 다듣기. 여기까지 저는 이제 도착해서 연습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안녕. 태민아, 나 다 왔어. 기다려. 애들아, 미안해. 금방 할게. 뮤직비디오 제 거 밤비 엊그젠가 편집실에 가서 감독님이랑 같이 편집했어요. 아, 내가 스포를 진짜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 너무 다 결정적이어가지고. 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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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러줘, 다 불러줘. 아, 이 노래 너무 좋지. 노빠꾸 스포 장인. 노빠꾸여가지고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약간 스포하면서 즐기시는 게 너무 좋아. 함께 즐기는 거잖아요. 스포 받는 팬도 즐겁고 스포하는 가수도 즐겁고.